명이 또 죽었습니다. 다이오크. 됐네. 이제 고양이 퀘스트라고 써있어가지고 아마 고양이 퀘스트도 새로운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수령 보스를 수령해갔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디사스 로즈에 대한 퀘스트를 수령했습니다. 자, 하나 더 좀. 와, 왜 이렇게 쉬워? 만들 수 있는 거.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여자 승리 왔고, 보고 디사스 로즈. 승려가 있어가지고 좀 안심했었는데 힘드나? 이거는 너한테 너무 쉬운 거 같아. 자, 이런 면 왔고 퀘스트를 깼던 애들이 있네. 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마법사나 여자 전사가 맨 처음에 엄청 많이 죽었었는데 지금 많이 좀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또 얘네들한테 믿고 줄만 하긴 한데 다 0.6인분이네 마법을 쓰는 게 되게 힘드나. 둘 다 잘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너네가 디저트 로즈를 깨워. 자, 다크 위저드 대한 승리. 쉐이드. 자, 오? 어, 아까 얘, 쟤네들 보스께로 가는 애들 아닌가? 깼네. 그렇지. 용사는 간용사. 진짜. 그리고 여자 도적의 레벨이 올라가고, 큰 망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입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운데. 디저트 로즈에 대한 수령했고, 자.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오시리스에서 마무리를 다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큰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서로 있었고 아 이제 우리끼리 더 화해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적의 정보를 하나도 놓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대천자 레오나한테 가보자. 바다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대천차 퀘스트. 어? 보스는 없네. 이거 다 깨면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와, 쓰다. 123 나머지는 다 적... 어? 골드 미니토리스. 이게 스핑크스, 켄타우루스, 아 켄타크루스, 그리고 마멘, 미스트 미스프 뭐야 이거 모르겠다. 그냥 미스트 그냥 물적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골드 미니토리스 그냥 황금이라 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마린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켄타우루스를 보지 말고 얘를 먼저 보내고 스피크스를 죽이려고 보내고 얘는 좀 돈 주니까 골드 미니토리스를 잡으러 가라. 그게 지지를 하겠습니다. 여자 승려, 남자 승려. 너네 아까 그거 깨러 갔었지? 그 나쁜 위저. 진짜? 와. 아 그래도 안 죽었으니까 너무 다행인데. 센가? 누가? 나쁜 위저. 자, 퀘스트 데자트 로즈에 대한 퀘스트. 그럼 붙였으네요. 자, 그리고 아 이걸 왜 묶겠지 얘네들이? 그럼 이것도 힘들다. 근데 83이고 리더드 75인데 아, 다시 한번 가봐. 할 수 있어. 너 안 한 거지. 자,
남자 무술가 그리고 남자 용사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죽었어? 골드 미니소이스한테? 오케이. 아싸 개꿀. 자, 450의 교훈치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 150 아이템 뭐 하나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야. 자, 남자 마법사가 퀘스트를 스핑크스에 대한 퀘스트를 얻었습니다. 스핑크스. 어, 이것도 할만한데. 일단은 쉬운 것들로 얻겠습니다. 네, 좀 얘네들도 할만하겠습니다. 마린키라 하나. 그리고 이건 다크비더드는 나중에 좀 다른 애들을. 아, 이거 뭐. 다 어려운 것들이. 나랑 여자 마법사 마린키라 뭐 간단한 것도 하는 게 낫지. 이거를 이 지금 보스인가 켄타크루스란 얘가 불에 약하니까 여기에 하서 이제 마법사가 새로운 애들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한번 이거 좀 볼까. 자, 레벨은 지금 승려가 제일 높네요. 그리고 여자 승려가 연속으로 죽어가지고 레벨이 멈췄네요. 지금 보니까 얘가 진짜 제일 세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함은 여자 전사. 와, 여자 전사가 제일 세네. 오. 그리고 승리수 남자 전사가 압도적인 1위. 그리고 남자 용사는 5 꼴찌네요. 모두 후방으로 오긴 했는데 사망은 여자 놀이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대하진 않는데. 용사요! 용사요! 아, 용사요. 이거 시키지금 어떻게 해? 자, 인원들 많이 왔고. 퀘스트 보고. 아, 제일 쉬운 거고, 레벨 올라가려고 올리라고 한 거야. 자, 퀘스트를. 와, 할 수 있겠어? 3명인데? 쉬운 거. 이해가 왔네. 자, 또 이놈도 왔고. 퀘스트를 보스급 아니냐? 탑! 아. 솔직히 어려운 거 알고 있었어. 150? 자, 여자 마법사가 레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퀘스트를 수령했습니다. 레벨업을 시켜줄까? 자, 진행하고. 자, 인원들이 다 왔고. 어? 아, 오, 깼네, 그래도? 아, 이거 어려운 거라가지고. 역시 무술가는 무술가로 싸운 게 하는 건가? 야, 바로 레벨 9 되겠다, 이 무술가는. 에이? 쉬운 건데? 이렇게 죽는 게 뼈 아픈 게 죽는 애들 또 죽거든요. 다크비더드 이렇게 4명이로 가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괜찮아요. 자, 남자 무술가가 그냥 오는 거예요. 퀘스트가 안 나왔다고. 모집하면 오히려. 자, 인원들이 다 왔고 얘네들도 뭐 하나 시켜볼까? 깨끗이 4명인데 운의 스틱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더블 운의 스틱. 자, 그리고 인원들한테 그대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그 고양이 퀘스트였던 것 같으니까. 아우, 스픽스. 아우, 좀 센 건데? 스픽스를 주네. 두 명. 딱 고스트 같은 걸 시키면 딱 스핑크스를 얻어가고 서로 스핑크스에 대해서 얻어왔네. 이거는 할 마음이 아예 없구나. 이렇게 얼어버리긴 하는 거. 아이템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1300이면 거의 한 사람을 최강을 만들 수 있는
약수라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긴 하겠네요. 자, 여자 전사 왔고 인원들은 아, 한 명만 더 같이 가지. 되게 불안하네. 자, 5번. 자, 대천지와 레오나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어딘데? 그 명예톡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야? 자, 새로운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어? 오케이! 왔다 왔다. 너무 많이 기다렸다 진짜. 자, 아 이게 그거구나.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필요 없고 스틱 아이템들 위주로 하겠네. 일단은 운의 스틱 두 개, 어 두 개 해가지고 마법사 하나, 천자를 줘주고 하나 더 필요하나? 네, 필요 없어. 그리고 망치 두 개. 그리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게 훨씬 좋네. 이거는 10, 이거는 6. 이렇게 하면 압도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안 돼요. 두 개니까. 일단, 지금 얘가 여자 숙녀가 원함한테 죽으니까 얘한테 주고, 그리고 여자 도적한테 주겠습니다. 아이. 네, 그렇게 낫겠네. 여자 도적한테 이거 하나를 가져가라. 그리고 문의 스틱은 지금 줄 사람이 없고 망치는 한 명. 나머지는 오면 주겠습니다. 자, 다 왔다. 한 명씩 한 명씩 퀘스트 스핑크스. 역시 레벨 8 되고 승려가 진짜 세네요. 승려 하나로 진짜 믿고 가는 느낌. 오, 큐이라사라는 방어구. 아까 제가 도전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걸 얻어가지고 바로 장착을 했네요. 다행이다. 너 또 죽었어? 죽고 싶었는데? 아, 얘가 진짜 맨 처음에는 OP 수준은 오버. 깼네, 그리고. 어우, 다행이다. 1560. 야, 얘만 그냥 꺼지는 거네. 마법사의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아, 근데 주고 싶은 애들 다 죽었네요, 보니까. 일단, 대천자 말고. 우리 스틱은? 있나, 지금? 없고. 용사 없고. 얘한테는 죽이 나고. 아, 그냥 얘한테 하나 줘야겠다. 스트레스 안 돼. 얘도 이제 많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 우와, 많이 바뀌었네요. 자, 그럼 퀘스트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아이언 스코피언, 파이어 위스프, 그리고 규마징, 그리고 유혹의 위치, 그리고 크레이돌이란데 얘가 제일 세네요. 그럼 180, 얘는 900? 이건 많이 민폐를 끼치네요. 일단 제일 센 규마징을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아직 안 되겠다. 용사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몸 하나 줄게요. 줄게 없네. 용사야, 너 좀 레벨 좀 파야겠다. 너무 쓰발리네, 지금. 60. 아, 좀 제일 약한 애들한테 시키고 싶은데. 약한 애들. 고양아, 하나 줘라. 아, 그래, 차라리 이런 걸로 해야지. 아니, 용사가 계속 죽으니까. 무술과 승려 깼겠지. 그냥 어려운 거 시켜가지고 경험치를 얻게 해야겠다. 그다음에 크레이돌 백사. 얘는 다 0.6, 0.6이라가지고 아, 왜 이렇게 낮지?
3프라서 그런가? 얘를 빼고 얘한테 줘. 자, 두 명이서 이거를 아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용사야 너 좀 퍼라. 너 너무 약하다 이거. 자, 도적이랑 무술가 제일 약하거든요. 자, 수령이 왔고 여기 위치. 자, 이제 승려, 무술가, 법사, 놀이꾼 이렇게. 승려 1퀘스트 아무나 안 읽어보면 깬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저 남자 승려가 완전 높이여가지고 830의 경험치 엄청 많이 주네. 배틀엑스 사람이 없네요. 그것도 하나씩 중요하게 하나요? 판이 없네요. 스핑크스. 솔직히 얘 얼굴을 좀 그만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스틱을 얘한테 줍니다. 너무 많이 죽고 하니까. 그리고 텐션도 올라가고. 자, 이놈들이 수령을 해놨습니다. 이겨라 이번에는. 너 너무 약하다 지금. 자, 용사 오랜만에 왔고 남자 마법사 두명. 오케이, 깨는구나. 경치 레벨이 이제 800, 700 남았고 불의 로그는 지금 이걸 사용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딱딱한 거에 약하니까 몽크가 약하네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 차례 이게 수영하고 고양아. 아, 너무 약한데? 뭐 안 하는 건 안 하니까 일단 다 붙여놓겠습니다. 뭐. 남자 승려, 여자 마법사, 놀이꾼. 네. 얘네들이 스핑크스 이대로. 근데 진짜 여자 놀이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필요가 없거든 진짜. 큐리라사. 어? 좋은 거네. 아이고, 갖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퀘스트를. 야 에바, 아니 위에 거를. 뭐야. 야, 4명에서 가서 뭐하게. 그냥 초팩. 아유, 패가 오셨구만요. 좋네? 또 좋았어. 아, 제발 저 그만 주시고 만드냐, 용사야. 도움이 안 된다. 알아, 깨는 거. 야, OP들이 땀 흘리는데 이거 먹기네, 진짜. 그, 크레이더리 연구를 쓰네요. 아이언. 자, 이게 도둑들이 왔고. 와, 처참하네. 무술가가 준 건 좀 충격인데. 크레이더리. 어렵구나. 아, 근데 얘 또 죽었어. 아, 그럼 얘만이 경험치 얻어가지고 레벨 올라가는 거잖아. 레벨이 하나 올라가. 얘네들도 많이 올랐을 수 있었던 건데. 퀘스트를 수령했습니다. 이제 퀘스트 없잖아. 이것만 수령하고 가면 되나 본데. 이거 위에다 한번 줘봐야 돼. 얘네들이 좀 세긴 한데 레벨을 낮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내한테 넘겨야겠다. 이거 자, 이거를 빼고 아래에 있는 마법사랑 아예 얘 말고 얘네들한테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아 퀘스트 하나 잡고. 그리고 이거는 할 거 없어 보이는 인원들한테.
자, 다 수령해놨네요. 웜에 대한 퀘스트, 그리고 아이언 스콤피언에 대한 퀘스트. 어? 찾았네요. 그 대천자 레오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둠의 갱가? 자, 뒤에 위험한 게 있나요? 아, 갔을 때 이미 죽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녀의 뒤에는 만화 곤문인데 이게 뭘까? 일단 이게 뭘까? 얘가 되게 약간 천자 같은 느낌이네요. 죽어가지고 영혼이 남는 느낌? 약간 그림체가 되게 좋은데, 일단 얘가 대천자 레오. 자, 대천자가 왔고 왕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다. 자, 마무리들이 갖고 싶었던 거는 사족의 오브가 어디 있는지를 궁금했다고 하네요. 사족의 오브? 그냥 뭐 강력한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자, 그 장소는 모른다고 하네. 나 전용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손내는 자세에 대하면 바로 여기 올라가는 놀이에다. 자, 잊어버려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레오나부터 깨달음의 만트를 얻었습니다. 아이템입니다. 깨달음의 만트. 와, 16! 와, 16! 특수 효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착을 하면. 라는 건데, 얘네 둘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 하면 좀 강해지려나? 일단, 앉아는. 얘 이제 있으니까. 줘볼까? 아니, 일단 용사가 오고 용사가 줄 수 없으면 다리한테 주겠습니다.